일방적으로 한쪽만 찌그락을 팍 발사를 할 때 한쪽만 팍 빠그락을 발사를 해. 그러면 이게 평화 유지가 안 된다는 거. 곧 여러분 오랜만에 오리지널 콘텐츠로 돌아온 건강가기 옵시다. 자, 시작과 동시에 사실 요 며칠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집안일을 방치해놨더니 이게 내 집인지 네 집인지 날짜가도 모를 상태가 됐습니다. 빨래를 오랜만에 개면서 사연을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언니. 제겐 오래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얘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취직이 계속 안 되고 그 이후 어느 순간 약간 성격이 변했다고 해야 하나? 늘 힘든 얘기, 우울한 얘기, 제가 화제를 돌려봐도 너는 좋겠다, 그게 되니까. 난 어차피 이런 거 해도 안 돼.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하, 우울하다. 아니야, 너 잘 될 거야. 지금 시기가 좀 안 좋아서 그래. 야, 너니까 잘 풀리는 거지. 나 요즘 되는 일도 없고 예전에 내가 기억도 안 난다. 그냥 우울해. 이야기의 시작은 다른 거였지만 모든 대화의 결론이 우울하다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전화 목록에 얘 이름만 떠도 대가리가 아프고 카톡이 30몇 개씩 쌓여있는 걸 보면 숙제처럼 여겨져서 마음을 먹고 보게 되고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제가 이 친구를 손절할까봐, 나마저 얘한테 좌절감을 안겨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너무 이 친구가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저까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 친구도 제가 답장을 빨리 안 하니까 눈치가 있어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까지, 너마저 나를 떠날까봐 너무 두려워. 미안해. 진짜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곁에 있어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은데 계속 반복되는 대화에 지치는 게 사실이에요. 유튜브 같은 거 검색을 해보면 내가 먼저다,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손절해라, 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친구를 놔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우울증 있는 친구에게 언니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를 모르겠네요. 밝은 기운을 받으라고 언니 유튜브도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언니가 이 글을 읽어준다면 자기 얘기인 거를 알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알아봐주길 바래서 제가 보내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옥상에서 주저리주저리 얘기해봅니다. 참 여러분들, 주식 손절도 못하는 저에게 굉장히 가혹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친구 손절, 누구장창 뒤질 때까지 존버를 하겠다, 항상 그거를 외치는 저이기 때문에 이 참 힘든 주제인데 여러분들 의외로 손절을 해야 되냐, 친구 문제 때문에 사연이 오는 분이 너무 많고요. 지금 사연 준 친구와 반대 입장. 언니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손절을 당했어요. 이 사연도 솔직히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 미리 장판처럼 조금 깔고 갈 게 있는 게, 저는요 라이센스 하나 없이 그냥 달린 게 요 혀 요거 하나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프로 폴딩러라고 자체 발급한 라이센스 하나 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그냥 침 뱉듯이 툭툭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사자입니다. 그 사기꾼 사랑해 할 때 그 사자 있죠? 저는 그 사자예요. 잘 몰라요. 우울증이 있는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걸 제가 함부로 말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보다는 양부로 선생님 유튜브라든지 정말 그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에 질문을 남기시면은 정말 정확한 팩트로 대답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가 또 입증이 된 거죠. 자,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점쟁이를, 역술가를, 하머니즘 쟁이를 찾아간다. 그게 또 여기서 입증이 된 거예요. 물론 제가 점쟁이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점쟁이 반스를 훔쳐 입었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의 랜선 사자로서 샤머니즘 아줌마다 그거를 이제 장판처럼 깔고 이제 조금 대화를 시작을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그 우울증 치료에 죄송합니다. 나 왜 이렇게 건국적으로 변했지? 유튜브가 15만 구독자가 되니까 어깨 뽕이 들어갔나 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퇴마할게요. 퇴마. 목심, 초심. 여러분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우울증은 조금 내버려 두고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남자를 만날 때, 남자 만날 때 남자 얘기 좋아하잖아? 남자 만날 때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 만날 때에도 친구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구형은 이상하니까 뭐 친구상이라고 합시다. 물론 이 친구상이라는 거는 이상형처럼 조건이 졸라 빡세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자친구는 한 명밖에 못 만나, 두대로밖에 못 만나잖아요. 근데 친구는 그렇게까진 아니잖아요. 여러 명 만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기준이 졸라 빡세거나 그러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 친구상이다, 요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만나면 편하고 즐겁고 약간 밝고 긍정적이고 그러면서도 내가 뭔가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고 다운
다운될 때는 옆에서 그 밝은 기운으로 뭔가 응원해주고 복도다 주고 그러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조절을 해서 상호작용이잖아. 핑퐁 핑퐁. 내가 찌그락을 주면은 상대방은 빠그락을 받고 이런 밸런스를 통해서 뭐 대인관계, 친구관계 이런 거를 굴려가면서 유지를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약간 고장이 날 때 저는 인간관계라든지 친구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한쪽만 찌그락을 팍 발사를 할 때, 한쪽만 팍 빠그락을 발사를 해. 그러면 이게 평화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또 너무 건국적으로 갔나요? 아직 퇴마가 안 됐네요. 초심 초심 묵심 묵심.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사를 할 때 뭔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다 무조건 손절을 해야 하는가. 아, 이 손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어느 순간 유튜브에서도 그렇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기도 하고 많이 보입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손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해. 물론 제가 되게 막 공룡처럼 화석처럼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루살이처럼 되게 짧게 살아보지도 않았잖아요. 한 39세 정도, 39년 정도 살아보다 보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맺는다 끊는다 그 약간 두 개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뭔가 기던 게 아니기도 하고 아니던 게 다시 기이기도 하고, 절대 내 인생에 저거는 용납 못해 라고 했던 게 어느 순간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게 그게 용납이 되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 인생 사는 데 있어서 100%라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그냥 뻥헤헤헤 이러고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이 카메라 하나 켜놓고 혼자 앞에서 주저리 주저리 빨래 개고 이러고 있지만, 어느 날 병고가 생기고 무슨 일이 있고 뭔가 몸이 아프고 이유가 뭔지 몰라도 내 감정 주체 못해가지고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요즘 되게 떠오르는 그 손절이라는 뭐 영상이라든지 키워드를 볼 때마다 진짜 외롭다, 좀 냉하다 그런 이미지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더 나는 이 사연을 준 친구가 너무 대단한 게, 정말 이런 사람을, 이런 친구를 살면서 만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대단한 거죠. 적어도 이 친구는 서로 생각하는 밸런스가 맞는 거야. 아다리가 지금 맞는 거라고. 내가 너를 위해 노력을 하고 싶은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사를 지금 갖고 저한테 글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제 유튜브를 추천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친구도 이거를 보고 있을 거고, 사연 준 친구도 이걸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자기와 둘이 상태가 일방적으로 한 명만 서운하고 한 명만 힘들고 그 상태가 아니라 지금 둘 다 조금 많이 힘들다? 왜 서로 힘드냐?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힘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심심이가 아니잖아요. 나는 AI가 아니고 나는 기계가 아니잖아. 그거를 듣고 있기 위해서는 감정 소모가 계속 발생을 하고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나도 힘든 거야. 그냥 들어주고 있기에는 이 우울한 대화의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과제를 돌려도 다시 우울하다, 뭔 다른 얘기를 해도 우울하다, 이걸로 계속 도돌림표를 돌아오니까 더 기가 빨리고 힘들고, 우울한 감정은 없는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우울증이 있는 친구를 무슨 막 뭐 병을 옮기니 병균 취급을 하느냐, 잡돌이를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 우울증이 생긴 게 그 친구 잘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우울증이 걸리면은 혼자 독거인처럼 집에서 악으로 깡으로 나는 아무도 안 만나고 피해도 안 주고 집에 있을 거야 이러고 이겨내야 돼요? 치료가 될 때까지 병원 치료하면서 혼자 독거인으로? 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희 엄마도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머니 텐션 너무 나이스 하세요, 밝아요, 희망차요, 어쩜 이렇게 항상 행복하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도 그 모르는 거예요. 말 못하는 개인사, 가정사.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력형으로 밝아지신 케이스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취미생활을 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감정 문제로 혼자 삼키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교육방송 같아 때려쳐요 언니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내 에너지가 허락하는 안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 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서로 좀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자기가 말한 문제가 카톡이든 뭐 폰팅이든 뭔가 이렇게 대화를 전환을 하고 딴 얘기를 하려고 하면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우울하다, 요걸로 이제 대화가 돌아와서 조금 힘들다라고 한 거잖아요. 제가 요즘 카카오톡에 개처물려 있는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카톡
약속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이게 현피를 떴을 때는 만났을 때는 뭔가 새로운 장소,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상황 그거에 대해서 찌그락박그락 할 말이라도 있는데 카톡에서는 그 요 쥐할만한 채팅창 안에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 대화가 돌고 돌아서 다시 우울로 빠지기가 쉽다고. 그냥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헐 개존나 대박 맛있죠 살찌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물론 이런 게 굉장히 뭐 일시적인 거다. 참 이렇게 밖에서 찌그락박그락 놀다가도 돌아서서 집에 들어가면은 뭐 다시 우울한 감정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잠깐이나마 그래도 그렇게 리프레쉬를 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서로 뭐 인터넷에서 좀 본 것 같긴 한데 사람이 머릿속으로 뭔가 우울하지 말자 우울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우울이라는 감정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인터넷에서 본 게 뭐냐면 여러분들 봐봐 테스트 해봐요.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한 거를 머릿속에 떠올리지 말아봐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요. 코가 이만하게 긴 코끼리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 봐 어때 어때 머릿속에 코끼리 생각했죠? 이거래 사람이 그렇대요. 이미 그게 떠오른다는 거야. 물론 이 중에 변태들은 어 언니 저는 머릿속에 코끼리 안 그렸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위인? 승자 짱짱맨 잠깐만 나가 있고 친구가 뭔가 우울하다 우울한 얘기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카카오톡 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카톡에 개 물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할게요. 카톡 하지 마세요. 나가 현피를 떠.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때는 뭐 손절을 하는 게 여러분 죄는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살아야 살아져야 누구도 돕고 하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코가 약간 시대로를 먹어서 코가 휘었어 그러면 코 수술을 하면 돼. 의술을 누리면 돼. 더 성형 안 했어요. 뭐하러 그래 왜 숨겨. 의술을 누리세요. 코가 휘었으면 코 수술을 하면 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정신과에 가서 뭐 신경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의술을 누리는 게. 놀랍게도 여러분들 지금이 2022년이에요 2022년도야 그렇기 때문에 의술을 좀 누리면서 포도도 엄마가 빨래 갤 때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자. 포도야 포도 밥 먹었어요? 간식? 고구마? 오케이. 이런 고구마 같은.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빨래 갱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뜬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